안녕하십니까. 송일준입니다. 뜬금없이 작년 7월 25일에 방송된 동원호 관련 보도가 나가서 의아해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다.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반론 보도는 말 그대로 방송 내용의 잘잘못과는 상관없이 보도에 자기 주장을 반영할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의 반론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인도 아닌 정부기관인 외교부가 방송 전에 거듭된 인터뷰 요청에는 응하지 않다가 정작 방송이 나가니까는 반론을 하겠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방송 5일 후에 동원호 선원들이 무사히 풀려난 것은 다행이었습니다만은 이토록 폐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외교부의 태도에 대해서는 납득하기가 곤란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오늘 얘기입니다. 최근 토플 시험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만은 좌우지간 이 영어 때문에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영어 연수와 조기 유학 붐 속에서 IMF 이후에 급부상한 곳이 필리핀입니다. 가격은 낮지만 1대1 교육도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한 해에 최소 4만 명의 학생들이 필리핀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급격하게 증가하는 학생들 수에 비례해서 우려할 만한 일탈이 벌어지고 있다는 제보가 필리핀에서 들어왔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급거 필리핀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필리핀을 가장 많이 찾는 외국인은 다름 아닌 한국인이다. 그러나 수도 마닐라의 거리에서 한국인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관광객들은 임금 명수로 거의 다 빠져나갔고 영어를 배우기에 이곳에 온 학생들은 하루 8시간의 수업에 한창 매달려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곳 마닐라에만도 200여 곳이 넘는 크고 작은 어학원이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주말이 시작되는 금요일 밤. 화려한 야외 공연이 마닐라의 밤을 밝힌다. 자정을 저음할 시각. 마닐라 유흥가의 중심지 마닐라 베이에서는 한국 학생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시내 곳곳에서 학생들이 하나둘 몰려나오고 길가의 주점에도 한국 학생들이 가득 자리를 잡고 있었다. 클럽 앞에서 애정편에 한참이 필리핀 여성과 한국 남성. 뒤이어 필리핀 여성과 각기 짝을 이뤄 나온 이들은 한국 관광객들이다. 간판은 레스토랑이지만 이곳은 현지 한국인과 학생들에게 잘 알려진 유흥업소다. 한글로 된 안내문까지 있었고 기성세대의 수위 묻지마 관광을 위한 필리핀의 시설들은 학생들에겐 예상치 못한 유혹이다. 관광객들이 떠난 자리에 어린 학생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세계적 휴양지이자 어학연수원이 밀집한 필리핀 제2의 도시 세부. 금요일 밤 학생들이 줄 서서 입장하는 곳은 한 나이트클럽. 클럽을 가득 메운 이들의 3분의 2는 한국 학생들, 필리핀 여성도 많았다. 클럽에서 나온 이들은 이제 하나둘 커플로 움직인다. 특히 필리핀 여성과 한국 남학생들이 눈에 띄었다.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 이상의 스파르타식 교육을 소화한 학생들에게 주말은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이다. 그러나 필리핀에서 학생들이 가장 쉽게 일탈을 접하게 되는 곳은 KTV, 일종의 단란주점이다.
마닐라의 KTV 한 곳을 들어가 봤다. 한국에서라면 학생 신분으로 상상하기 힘든 이런 곳에 출입이 가능한 것은 물가 때문이다. 학생들은 한국과 비교해 훨씬 싼 현지 물가와 아무런 감식 없는 낯선 곳이란 이유 때문에 공공연히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이런 곳을 찾게 된다. 저는 한 30만 원 썼어요, 한 달에. 많이 쓴 걸 좋고, 왜냐하면 거기 애들 월급이 한 달에 20만 원 정도 했거든요, 그때. 근데 제가 30만 원 썼단 말은 한국에서 뭐 한 3,400 쓰는 것처럼 그선 가면 30만 원 놀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미 없을 수가 없죠. 빠지면 진짜 못 빠져나올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 유혹에 빠지는 것은 대학생들만이 아니다. 어학연수. 예. 18이요. 몇 살 때 처음 가봤어? 17살 때요. 가보긴 다 가봤어요. 어디가 내일 놀게 제일 좋지? 서비스도 많고요. 맥주 6병 시키면 10몇병 주고. 아니, 서비스를 볼 거 아니죠? 왜냐면 단골이거든요. My partner is 17 years old. Yeah. I was a partner 17 years old. 17 years old? I have 15. 오, 그러니까 일단 한번 반문에 발을 들여놓은 청소년들 중 일부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기도 한다. 학생하고 엄청 마음에 들었으면 뭐 아니면 뭐 돈 의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이제 그 다음에 좀 갈 때까지 가는 거지. 제일 많이 간 애가 아마 한 비행기 왕복값 정도? 그 정도까지 들인 애도 있거든요. 너무 중독이 돼가지고 너무 맛에 들어가지고 지하철에 주변 애들한테 막 돈을 막 빌려서라도 가요. 어쩌다 이제 돈을 빨리 갚아야 되니까 뭐 자기 뭐 셀폰도 팔고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새벽 4시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필리핀에서 미성년자의 KTV 출입은 불법. 그러나 미성년자들을 오히려 단골로 만든 업주, 그는 다름 아닌 한국인이었다. 근데 어린 친구들이 오니까 어린 친구들이 뭐 안 와요. 어린 친구 미성년자를 받으면 안 돼요, 미성년자를. 미성년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네. 아니, 저분이 있어요. 다른 어른 보면 알지. 싸고 그래, 서비스 좋고 그래서 많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일 없어요? 이런 걸 취재해서 뭐라고 해야 돼? 윤경식 PD. 재벌 받고 이제 필리핀 현지 취재를 다녀왔는데 어때요? 현지에 가보니까 실제로 상황이 그렇게 심각하던가요? 제가 취재를 통해 확인해본 바로는요. 네. 필리핀으로 어학연수를 떠나는 한국 학생들의 일탈 행동이 이미 그 도를 넘어서는 수준이었습니다. 네. 또한 필리핀 여성에 대해서 가해지는 한국 학생들의 행동조차도 굉장히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고요. 네. 피해자인 필리핀 여성들의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세부 편들이에 있는 조나의 작은 집. This is your baby. How old is he? 16 살의 미혼모가 된 조나는 혼자서 힘겹게 어린 아들과 67의 할머니를 부양하고 있었다. 조나는 17살이었던 지난해 세부의 한 술집에 나갔다. 그러나 그곳에서 한 한국인 손님을 만난 뒤 지금껏 후유증을 앓고 있다. 20 26
쇼울. 당시 일을 떠올리며 말을 잇지 못하는 조나. 하루는 언제 임기 받이 갈록볼까? 그래서 뭔가 그러냐는 거에 딜리 뭔 게이고 뭔 파필리 갈록. She's very. 한 달간 치료도 받지 못한 채 고통받던 조나가 도움을 청한 이가 카멜리타였다. 카멜리타는 성매매 여성의 자립을 돕는 세부 지역 활동가다. 우리는 카멜리타의 도움으로 카사라고 불리는 성매매 업소의 여성들을 만나볼 수 있었다. 한국인임을 알아보자 여기저기서 원성들이 쏟아져 나왔다. 남자가 딱 가면은 반도 안 나와요, 여자들이. 그다음에 한국 사람이 가면 여자들이 나오긴 나오는데 웃고 있는 애들은 한 명도 없어요. 세부 현지 7개 업소를 방문한 결과 구타와 각종 변태적 행위로 악명을 떨치는 한국인들 중 상당수가 젊은 학생들이었다. 케이티비에스에서는 17살의 빅토리아가 겪은 일 또한 우리에겐 충격이었다. 내일여성센터 김경혜 소장은 지난해 필리핀을 직접 방문해 100여 명의 성매매 피해 여성을 만났다. 면담 결과 68%가 한국인으로부터 성적 학대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저는 사실 필리핀에 가기 전에는 유학생들이 그렇게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갔어요. 다 관광객들, 30, 40대, 50대, 60대 좀 여유 있는 분들이 가서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20대 후반에서부터 20대 초반에 이런 아이 이 아이 대학생들 이런 청소년들이 가서 거기 가서 그 나라 청소년들을 성매매한다는 건 전 정말 상상을 못 하고 갔는데 거기 갔더니 뭐 그거에 대해서 아주 파다하게 회자되고 있어서 정말 놀랐어요. 돈을 주고 상대를 산다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비인간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애들은 보통 중학교 때 거의 다 보죠, 야한 동영상. 거기에서 나오는 체위들은 거의 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아주 하드코어적인 것들도 많잖아요. 그거 해보고 온 거겠죠. 지금은 성매매 일을 그만두고 쉼터에서 밝게 웃고 있지만 알로나는 인신매매 조직에 강제 수용됐던 아픈 상처가 있다. I am a recruited trafficking. When I'm 17 years old, I recruit to my friend to out of town here in Cebu. Then she said to me, just out of town, just not been. When I first time came here in Cebu, I go to the
place in Punta Princesa. Then they have a lot of girl there, live in the one house. You don't need to go out to buy something. They are guarded. They have a guard, yeah. They have a guard. Tapos noon, kasi ano ka nang tito, kaya nang babantaan mo kung halimbawa, kumakitaan kami, papatayin man kami. 인신매매 조직에 잡혀있던 시절, 알로나는 한국 학생에게 고통을 받다 호텔을 탈출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That's why she go there. I don't know why he slapped me because he want to sex kanang bubugin ng with pain. Then that's why I'm afraid that. But he is a student. Student here in Cebu. Very young Korean man. I think he's 20. Government officials. 지난해 12월 카멜리타는 직접 한국에 왔다. 생활고로 또는 인신매매로 인해 성매매에 나선 필리핀 여성들을 함부로 유린하지 말라고 호소했다. On the economic status, a girl could be sold 10 times in a night to 10 customers. So for the 4,000 pesos, only 500 goes to the girl. And this, I am sorry to tell you that Korean men are abusing girls here in these big brothels. In relation to Korean men's abuse, it's really serious. We had interviewed girls working in brothels. Most of them complained of abuse committed by especially young Korean students. Most of these women are really giving stories of abuse and sexual harassment. They said that young Koreans are very aggressive in dealing with them sexually. Maybe you could enforce some policies in your countries to control and to have some education among the students before they come here to at least respect our women, our Filipino women. 공부한다고 부모한테서 받은 돈으로 해외에 나가서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고 나온 동갑내기 여성과 성매매를 하고 또 폭행을 하고, 물론 뭐 아주 그 극소수의 학생들에 의해서 벌어지는 뭐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만은 이쯤 되면은 심각한 범죄 행위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보신 대로 저희가 세부 지역의 성매매 업소를 돌며 직접 들은 증언들입니다. 네. 그 증언들을 보면 상당히 가학적인 행동들이 드러나고 있고요. 네. 더 놀라웠던 것은 저희가 취재 중에 만났던 일부 가해 학생들 같은 경우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전혀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마도 필리핀 여성들을 성적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왜곡된 시각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쾌전시 중심가에서 만난 한 현지 여성. 그녀는 PC방에 들어서자마자 메모지를 꺼내들었다. 한국인 남자친구가 떠나며 준 연락처라고 했다. 남자친구에게 이메일을 쓰기 위해 인터넷을 배웠다는 신디. 그러나 한국으로 떠난 그에게선 2주째 아무 연락이 없다고 했다. 오늘도 답장을 기다리며 새로 찍은 사진을 보내고 있었다. 이메일 주소 하나를 지워주고 한국으로 돌아간 남자친구를 기다리는 신디. 올해 19살인 신디는 쾌전 지역의 KTBS에 일하고 있다. 화장을 지운 신디와 친구들은 아직 앳된 얼굴이었다. 그리고 모두 한국 대학생들과 사귀어본 경험이 있었다. 취재 중 만난 업소 여성들의 상당수도 한국 남성과 사귀고 있었다.
남자들 대부분은 어학연수를 온 대학생이었다. 겨우 한두 달의 만남이었지만 결혼을 약속받았다는 여성들. 그러나 정작 우리가 만난 대학생들이 정의한 여자친구의 뜻은 전혀 달랐다. 현재 여자친구라는 게 어떤 친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밤에 자고 이러면 쓰대 연애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여자들이 거의 다 KTV랑 가라오케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여기 일반인 대학교생인 여자애들은 한국인 만나지도 않아요. 왜 우리도 막 그래요. 야, 뭐 don't believe Korean 막 이래요. 내가 정말 한국에 잘생기고 내가 뭐 멋있는 놈이 와가지고 여기서 내가 오면은 한국이 내가 내가 미쳤어요. 내가 통과했어요. 내가 한국 여자애 만나지 내가 왜 필리핀 여자 만나겠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왜 업세수라는 필리핀 여성과 사귀었던 것일까? 대기실에 모인 신디와 친구들이 열중한 것은 요즘 필리핀에서 최고의 인기를 모는 한국 드라마 주모. 여전히 뜨거운 한류 열풍으로 필리핀에선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호감이 어느 때보다 높다. 그것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제가 만난 한 소녀는 유학생하고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을 지속적인 관계를 하고 있는데 그 남자하고 결혼해서 자기가 한국에 가는 게 꿈이다 그러면서 이미 애도 한 명 있어요. 10대인데. 그래서 생각하니까 한국의 시어머니들이 필리핀에 이미 애도 한 명 있으면서 성매매하던 여성을 며느리로 맞아들이겠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거를 그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저희 집은 제가 아예 못 만나게 해요. 한국애들은 그때는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갔고 어디 가면 여자 꼼짝도 결혼하는 거 다 배워갔으니까 여기에 속지 말라고 여자애들이 나이 들면 있고 경험이 있는 막 일하러 온 여자애들, 18, 19살 이제 이게 좀 잘 모르는 애들은 한국 남자애들 20, 한 두세 살, 세네 살 되면 멋있잖아요. 옷도 잘 입고 뭐 하고 다니는 것도 멋있고 와서 뭐 좋다 좋다 이러니까 애들 좋다 좋다 넘어가는 거지. 마음처럼 할 생각을 먹기 시작하면 전화번호 받고 난리잖아요. 아싸리 시리 없애버려요. 애들은 전화번호가 있으면 걔한테 일만 두 개 정도 계속 연락해요. 절대로 한국 이름을 알려주지 않고 이메일 주소를 남기는 것도 공통적이었다. 저도 그런 걸 진짜 아예 모르다가 한 가기 한 달 좀 전에 친구가 필리핀 방문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필리핀 치니까 자동 검색어 있잖아요. 자동 검색어 기능에 필리핀 방문하라고 뜨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 쳤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정도 정보는 진짜 대단한 것들이죠.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공공연한 비밀 뭐 그런 거죠. 이미 몇만 명이 가입한 사이트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어학연수 정보란 바로 밑에 내용을 열자 나타난 것은 필리핀 현지 가업소에 있는 여성들의 사진과 정보. 체험담으로 포장된 각종 글 속에는 놀랍게도 지금 현지에서라는 필리핀 여성을 놓고 각자 경험을 공유하고 작업을 격려하는 상황이 낯뜨겁게 벌어지고 있었다. 졸지 현지 여성들은 자신도 모르는 새 익명의 관중들 앞에 포르노 배우가 되어버린 것이다. 취재팀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해당 사이트들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상황이다. 세부의 대표적인 비키니 바로 소개된 업소. 지난해 이곳에 근무하는 여성 중 에이즈 감염자가 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해당 업소에서 성매매를 했던 남성들이 감염 여성의 명단을 요청하는 리플이 쏟아지는 등 웃지 못할 상황까지 벌어졌다. Do you have a friend who is pregnant or have a baby Korean? Yes, yes, ma'am, I have. But kanang di niya sinagot. He did not accept the baby. When the girls are pregnant, but the baby, she know that her baby is the father is Korean. But the Korean denied the baby. His school. No, Popsi said. English.저기요, 필리핀은 우리같이 이렇게 임신 중절이 쉽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비용이 그 여성들이 부담하기에는 굉장히 비용이 높기 때문에 임신 중절을 못해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듯이 성매매하는 여성들이 임신하면 임신 중절해서 뭐 지우고 자기가 알아서 처리할 거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오해예요. 애는 태어나게 되어 있고 거기서 자라는 거예요. 임경식 PD, 보면서 참 답답하다 뭐 이런 생각을 금할 수가 없는데 걔 중에는 또 필리핀 여자한테 아이까지 낳게 하고 책임도 안 지는 뭐 그런 경우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아버지와 필리핀 여성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을 코피너라고 부르는데요. 과거에는 사업가나 주재원 사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는 어학연수로 온 대학생들이 코피너의 아버지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요. 네. 저희가 한번 취재를 통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취재팀이 찾아간 곳은 괴전시의 한 KTV. 그곳에서 어학연수생 사이에서 아이를 낳은 여성이란다는 소식을 들었다. 놀랍게도 우리가 만난 세 여성 모두 한국애를 가진 엄마들이었다. 취재팀의 설명을 듣던 중 한 여성이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다. 사진 속 아이들은 분명 한국인의 얼굴을 한 아이들이었다. 3 years old and 1 year old. 아사님, 아사모. 아사오. 올해 22살인 메이. 그녀가 처음 KTV 업소에서 일을 시작한 것은 5년 전. 꿈 많던 17살이었다. I don't like working here. 그때 손님으로 온 21살의 한국인을 만나 위안을 얻었고 그렇게 8개월을 사귀었다고 한다. 임신을 안 것은 이듬해였다. Shall this student did that day when you met first time? Yeah. Shall go back to Korea. I don't know. I'm pregnant. 유아 사모 알람모 알람냐 나요? Yeah, 알람냐. 디디야. 알람냐 sinabi nung kaibigan niya ano ka ba? Kasi dumating yung kaibigan niya dito eh. Anyway, it means he knows. After that, he call you na. Wala. No. 취재를 지켜보던 메이의 동료는 한국 학생들에 대한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You know, many girl situation like that. They have relationship in Philippine. All girls, all Filipina, and then all student Korean. They're very serious, and then sometimes Korean crying.
crying like that. I really love you like that. And then when they go back to Korea, they don't call the girl. So it's very pitiful. 이튿날 마닐라 외곽에 있는 메이의 집을 찾았다. 아이는 집 앞마당에 곤히 잠들어 있었다. Hello. Hi. Hello. 얘는 이름이 뭐예요? 잔슨 리. 존슨. 잔슨 리. 잔슨. J-O. J-O-H-N-S-E-N. 아, 존슨. L-double-A. 아는 방안한 게 따다이. 따다이. That's English name. 안디. 안디. 안디 리. 세임. 배신감에 낙태를 결심했지만 메이를 말린 것은 가족들이었다. So kami na yung nag-react noon dahil una, wala namang alam yung alang kasalanan ang bata. So 7 months na gusto niya pang sino siya? Oo, ipatanggal yon. Ngayon, ang inano ko para pinaka-funishment ko sa kanya, pinalabas ko siya sa bahay ko. Huwag kasi masama. Kronde, 아이가 태어난 뒤 더 충격적인 일을 겪었다. 자신의 아이와 같은 시기에 아이를 낳은 친구 아이의 아버지가 같다는 사실이었다. This house. They are living together. 신우 누나. Me first. You first, you get pregnant. But now, she have a daughter, maybe three and three months. My son is 3 and 4 months. 한 달 간격으로 앞뒷집의 여성이 아이를 낳게 만든 한국 학생. 그러나 한국으로 돌아간 그는 자신의 아이라는 것을 끝내 인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우리는 메이의 소개로 인근 마을에 가봤다. 골목 어귀에 들어서자 한국인의 얼굴을 한 아이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왔다. Student only. Yeah. And he met my grandson. And then I don't know. 어떻게 만났냐고. He is there for 6 months with her mother. 엔젤은 그의 증손녀다. 16살에 한국 학생의 아이를 낳은 엔젤의 엄마는 그 후 필리핀인과 결혼했다. 엔젤의 육아는 칠순이 훌쩍 넘은 증조모의 몫이었다. 아이 아빠는 엔젤이 6개월 되던 무렵 옷 한 상자를 보냈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었다. S. 김. 이름조차 알 수 없는 한국인 아빠를 둔 손녀. 할머니는 결국 눈물을 흘렸다. 같은 동네에 사는 진희의 가족. 진희의 세 자매는 모두 한국 아이를 낳았다. 자매는 나란히 아이를 낳았고 또 나란히 버림을 받았다고 했다. 특히 임신과 동시에 다시는 아이 아빠를 보지 못한 진이는 상처가 여전히 깊은 듯했다. After pregnant, goodbye. 이봐. 7 years
동생인 안젤리나의 한국 남자가 남겨놓은 것 또한 초라하기만 하다. 단체 사진에서 찾아내 가까스로 보관하고 있는 조각 사진과 보여주세요. 이걸 봤어요? 조악한 영어회화 책 한 권이 그가 남긴 흔적의 전부였다. 세 자매가 낳은 다섯 명의 코피노 손자들과 버림받을 딸들을 지켜봐야 했던 어머니. 이제 예순을 넘긴 그의 머리는 하얗게 세어 있었다. 그녀들이 바랐던 것은 한국인과의 결혼이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가장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사랑에서 낳은 아이의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는 한국 남자들에 대한 분노였다. 네, 정말 창피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학생 신분으로 필리핀에서 각종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함께 고민하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열린 어학연수 박람회. 그곳에서 필리핀 연수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았다. 출발 전 대부분의 어학원은 철저한 학생 관리를 자신했지만 실상 현지에서는 어려움 또한 인정했다. 무엇보다 학생 대부분이 성인이기 때문이다. 현지의 한 어학원. 필리핀 어학연수의 최대 장점이라는 1:1 수업이 한창이었다. 이렇게 하루 8시간씩 진행되는 강의는 예상보다 힘겨워 보였다. 명확한 목표가 없는 경우 다른 길로 빠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부모와 학생 모두의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길게 공부를 하고 공부라는 것이 솔직히 말해서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걸 또 매일 영어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밖에 나갈 수 있는 취미생활이 없습니다. 학원, 집 또 필요하다 좋은 영어로 좀 성과를 얻어갈 수 있는데 조금 방향이 다른 데로 나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의 목표마저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걸 맡은 데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이것은 축구 모임으로 학생들을 유도하고 있다. 스트레스를 풀 적절한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성수기에는 수만 명의 어학연수생들이 입국한다고 한다. 지난해 세부에서 발생한 에이즈에 대한 정보부터 학생들에게 성매매에 대한 문제점 등을 알려야 하지만 정작 어학원 관계자들은 부정적이었다. 결국 개인의 자질이에요. 자기가 그쪽에 많이 흔들리고 그런다면은 그 사람은 안 가는 게 좋아요. 어학연수 자체를. 한국에서도 안 그런가요? 내가 알고 있는 한국 사람과 내가 알고 있는 그 한국 여자애는 둘이 이렇게 좋아서 해가지고 낙태하고 뭐 그런 거 다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현지 실태에 대한 그런 오리엔테이션의 이런 문제들을 꼭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해외에 가면 성매매 한다는 거가 무슨 당연한 하나의 코스처럼 되어 있는 거, 당연시되고 있는 거,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란 아이들도 거기에 해외에 가면 또 특히 싼값으로 성매매를 할 수 있는 데는 하나의 자기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해봐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 문화부터 우리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동남아 문학 노선에서 아동 성매매 추방을 위한 캠페인물을 방영하는 에어프랑스의 방법도 적용할 수 있다. Il turismo del sesso con bambini
엠크리미네. 익명성도 보장되죠. 그러니까 지들이 잘못을 했어도 누군가 아는 사람이 그걸 보고 얘기를 하면 죄의식을 느낄 텐데 얘들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냥 자기 동양 남자 A란 말이에요. 법적으로 속인주의를 채택한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일어난 성매매 및 각종 위법 사안을 동일한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 Doon sa batas na sinasabi ko, yun, pwedeng questionin yun, bawal din yun. Yung, ibig ko sabihin, yung kasama mo lang, pwede na silang hulihin. Tutis, yung nagbibinta, yung ganyan-ganyan, illegal talaga yun. Illegal yan, illegal. Even yung, ano, yung adult prostitution, illegal din yun. Yeah. 현지 필리핀 당국 역시 2003년 처벌 체계를 준비해 놓은 상태다. 특히 필리핀이 정하고 있는 아동의 기준은 18살로 업소 여성 중 상당수가 아동 성매매 보호 대상이다. 간간히 보도되는 한인들의 불법 업소 운영 적발 기사 속엔 성매매 방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리핀 당국이 매수자에게도 벌금이며 재범 시 징역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우리는 주 필리핀 대사관에 성매매 방지법과 관련해 매수자로 처벌된 한국인 현황 자료를 요청했다. 다시 상의를 해봤는데 예. 역시 입장은 똑같습니다. 저희 인덕이는요 네. 아버지 조금 곤란하다는 게 제 입장인데요. 필리핀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국내에서 부각되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 교민들 자체가 상당히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어떤 이렇게 뭐 대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논의를 하는 정도가 아닌데요. 예, 예. 매번 회의 시간이 주제예요.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예. 토요일마다 열리는 코피노 학교.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인 태권도다. 도복을 입은 아이들은 영락없는 한국인이다. 땀을 뻘뻘 흘리지만 아이들에게도 지켜보는 엄마들에게도 소중한 시간이다. 교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교육기관 역할을 대신해주는 것이다. 근데 일본이나 미국 그리고 필리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그 핏줄에 대해서는 좀 거두려고 하고 좀 도움을 주는데 한국 분들 같은 경우에 그 부분이 제일 약해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문제죠. 마닐라 외곽의 한 뒷골목. 부러진 판자 하나를 놓고 신나게 노는 아이들 속에 유독 눈에 띄는 아이. 코피노인 크리스티안이다. 한국인 아빠는 본 적이 없고 엄마는 생활고로 하루 종일 일을 나간 뒤 하루 종일 방치돼 있는 아이. 아빠! 코리아노 코피노. 코리아노 코피노. 아이들은 이 아이를 한국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임경식 PD, 이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우리나라 말고 또 다른 나라의 경우에 이런 비슷한 경우는 없습니까? 실제적으로 호주 같은 경우에 몇 해 전 우리와 같은 문제로 국제적인 지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호주 정부는 이를 숨기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해당 국가의 경찰과 검찰 공무원을 보내서 자국민들의 해외 성매매 행위를 단속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현지에서 실제로 이제 매춘을 하다 붙잡혀서 처벌을 받았다. 뭐 이런 게 현실이 되면 그 효과는 정말 크겠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임경식 PD 수고했습니다. 네. 오늘 방송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요? 어쩌면 우리 젊은이들이 이럴 수가 있나? 참으로 같은 한국인으로서 부끄럽다는 생각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본 이런 학생들보다는 최선을 다해서 영어 공부를 하고 또 이국 문화를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이 훨씬 많겠습니다만은 아무리 일부라고 해도 한류 등으로 해서 그렇게 좋아진 우리나라의 이미지에 어떻게 이런 식으로 먹칠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선 어학연수를 떠나는 젊은이들의 의식이 크게 바뀌어야 되겠습니다만은 더불어 우리 정부도 그냥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관련 정부 당국 그리고 현지 대사관 다 같이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PD수첩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